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9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여 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계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알파벳의 두 번째 문자인 베트가 9절부터 시작될 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트라는 문자는 두 번째 알파벳인 것처럼 숫자로도 2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트를 집, 집안, 가족 또는 주의 집 이런 의미로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형 문자도 어떤 집의 구조를 나타내는 듯한데 왼쪽에 위로 향해서 뚫려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창문처럼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 집은 집인데 그 집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집이냐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집입니다. 집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거하는 곳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집을 짓는 이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만물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만물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만물이 다 더럽혀졌어요. 다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고 더러운 곳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 집이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는 빛의 집인 하늘, 다른 하나는 어두움의 집인 이 땅. 두 집을 다른 표현으로는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빛이 있는 집인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어두움이 있는 이 땅의 집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과 영원한 세상, 끝이 있는 세상과 끝이 없는 세상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만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하길 원하신 이 땅이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말한 그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뜻도 거룩함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불살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배트라는 게 만약에 문장에서 전치사로 사용이 될 때는 뭐뭐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배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그 집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식구들도 표현한다 그랬죠. 내가 누구의 식구냐? 아버지의 식구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도 나오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우리는 그의 자식이라고 표현된 그 죄의 길에 서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사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께 속한 그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주님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베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피를 가진 자야 그 가족이 되어져요. 아버지의 피를 가진 자가 가족인데 이스라엘인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남자는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어져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 같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이 배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불의한 나라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는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제거해서 분명히 다르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남자가 그 할례를 받는 건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되 무슨 씨를 뿌리느냐? 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례된 피의 씨.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을 할례로 표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침례죠.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냥 겉축의 옷만 입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젠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입고 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배치는 와부가 세 개가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들은 봅니다. 와부가 세 개, 이면에 와부는 6이라는 숫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 6, 6. 세 개가 합쳐지면 18. 이 18의 단어가 하이라는 생명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진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신 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트는 바로 이 피발은 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발은 집인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연합되어지신 거 맞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의 권속이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죄가 없고 의 안에 살고 생명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산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3장을 가보면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6절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소망?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집안 식구인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집이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생명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피바른 집, 양의 피바른 그 집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한 마리를 놓고 함께 모여서 그것을 먹고 쓴 나무를 아울러 같이 먹는 것이 유월절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한 양의 고기를 먹고 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한 양의 고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쓴 나무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찢으신 살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 데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또한 할례 받은 자들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여자여 교회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속한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곧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믿는 내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다 지시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고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 나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 의를 힘입고 이제는 의로 살고자 그 생명을 소망으로 붙잡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침례의식이요 세례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식 받았다 침례의식 받았다 어느 게 중요하다 이것 갖고 싸우지 말고 진실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냐 진실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로 사는 자여 생명으로 사는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과 예수님이 와서 다시 또 말씀하신 거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이냐 아니면 보고 듣고 만진 자이냐 차이가 있죠. 여기서 말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요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임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러한가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만지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난 계시가 되었다 이 말이죠. 배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계시를 말하고 있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에 거하는 그의 집이 되어진다면 그 생명의 소망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했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붙잡으면 그 생명을 아는 자가 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창조한 태초의 말씀.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지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과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을 연결을 하면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내가 듣기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알렛에 대해서 했죠. 자, 알렛은 무음이라 그랬어요. 이 무음은 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배츠로부터 시작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베트로 시작하죠. 베트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 소리가 없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를 갈라지라, 말씀하시기를.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주 전체를 지으시고 그 우주 밖에서 그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에 그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이 베이트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의 순서는 알렛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작의 문자는 베이트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당신을 나타내는 계시를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실 때 시작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대로 천지를 하나하나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 나타났어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지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개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은 말씀하신 책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어요. 모든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접하게 되어지는 게 전부 말씀이셨다는 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드디어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서 이 말씀이 전부 계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당신이 그 성전임을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으셔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레시 창조주인데 베이스도 보니까 창조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는 단어가 알렉과 베이트를 합치면 아브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아버지 또는 근원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의 시작의 근원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아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들은 벤이라고 불러요. 아부하고 벤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에벤이 되죠. 근데 이 에벤이 반석, 돌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분을 시편 118편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이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또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서 에벤 이것이 아부 플러스 벤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지면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를 하실 때는 아버지였으나 육체로 버린 돌처럼 오셨을 때는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요. 우리의 볼 수 있는 아들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아들로 오셨다. 다른 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근본 생명이 보일 수 있는 눈으로 계시로 오셨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처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말씀의 계시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집 안에 거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할 때 청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청년은 아주 활기차고 왕성하고 생명이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충만하고 왕성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그 행실을 그 가는 삶의 모든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육으로 청년이고 육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깨끗한 심령으로서 이스라엘인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뭘 하라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지킬 때에 조심하여서 지킬 때에 그와 같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은 정욕을 나타내기가 아주 쉬운 나이죠.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왕성하고 기운이 넘쳐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정욕을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 그래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뜯어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이나 내 관점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벗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한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27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처럼 늘 말씀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의 집에 거하는 그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해요.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법에서,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곧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에 순종할 때만 우리 영혼이 깨끗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건 진리의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이 되어지신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전심으로 주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보다는 주의 계명을 떠나 방황하지 말게 하소서 한 말이 훨씬 더 정확하죠. 주의 계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모르니까 어느 길이 옳은지 모른지 전부 눈이 멀어서 우왕좌왕하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왜?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뭔가를 이걸 하던 거를 잡아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다른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사냐,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느냐지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물이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의 집으로 그의 권속으로 들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었나이다. 마음 속에 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마음에 두었나이다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 속에 숨겨두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심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겨두고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얽매이게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근심케 함으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의 도를 알았죠. 의의 도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한 것이 의의 도예요. 모든 것들에서부터 정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기도와 간구로 열심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사모해서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말한 거죠.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잘한다 해도 잠언서 2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그 행위가 온전해도 하나님은 그 거죽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 참 정직하네 참 진실하네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 사람 속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속을 알게끔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만해져야 되냐? 그렇게 충만해지시면 할렐루야겠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 달콤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그가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내가 분별이 없으면 그냥 속아버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거짓말을 가르칠 때 그것이 진실로 맞구나라고 들으면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질 만큼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선지자, 참 사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게끔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거짓 역사를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불도 내려서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돼서 내 심령의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늘 평안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12절에 이는 무엇을 구해요? 오 찬송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나는 이 율례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겠으니 내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청결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거짓 것이 많아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뭔가 그보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 우리 참 믿는 사람들 속에도 이 욕심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이 욕심이 없어지고 이 탐욕이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청결해지고 주님을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바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신 분이라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또 주의를 하면서 내가 주의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했어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말한 일곱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결해지기 위해서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늘 본 자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한 건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7절로부터 말하는 건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다 그랬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서 그 집 안에 거하는 건속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그와 같이 말씀을 먹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과 한 건속 한 집안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그 집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집이에요. 그게 집 식구예요. 같이 할례 받은 자, 같이 주의 말씀을 먹는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요,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집, 빛 가운데 거룩한 집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 판단들을 내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가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선포기도 하라 그랬죠.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능력이에요. 선포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말씀들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들인 거예요. 내게 하신 명령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면서 나는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입에서 주의 말씀의 선포가 나옵니까? 아니면 꾸정물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만약에 거짓말이라, 비방이라면, 시기, 질투, 살인, 이런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내 안에 이와 같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거룩한 한 집이어야 되는데 이 집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 빨리 청소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마귀의 영이 거하는 집이냐, 내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만약에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탐욕, 정욕 이런 것들 보암직하고 먹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야.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더 구함으로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4,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가 재물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분명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즐거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입으로 선포하고 이제 이것을 즐거워하기로 이제 마음에 결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씻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되뇌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계속 되뇌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그래서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주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시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 길을 가는 일에 주의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하여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는 모든 길에 주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냐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침부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고 주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또 저녁에 그 말씀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잘 갔는가를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금 또 다지고 다지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늘 새기며 묵상하며 산다면 날로 청결해지고 날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깨달아 알아져서 그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꿀처럼 달고 즐거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자 되십시다. 이러한 자가 렌트 집에 하나님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점도 티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베이트 너무나 귀한 말씀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성경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지를 가르치고 율례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 하나의 계시요 단 하나의 구원의 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할례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만 그의 집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집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살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집 거룩한 피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말씀이 생수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오니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앞에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절대로 한 걸음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